주식감을 넘어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 그들의 특별한 레스토랑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장작가마에서 8대째 도자기를 빚고 있는 청화백자 사기장 김선식 장인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뭐 각 학교마다 다 개학을 했던 학교 한 주였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좀 또 약간 기분이 좀 색달랐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신입생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학교 한 주 동안 적응하고 긴장하고 하느라고 더 신경들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세먼지까지 좀 심해서 이래저래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교차도 크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 해야 되는 이 시점이 사실은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구본성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병이 나기 쉬운 맞아요. 그런 시기거든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이 조금 더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사실 이제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제 쫑알쫑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아이들 긴장이 참 풀어진다 그래요. 사실 특히 이제 특히나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혼내고 나무라고 이거 잘해라 뭐 저거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해주는 것이 기도 꺾이지 않고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요. 네. 혹시 기다려주시면 칭찬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더불어서 이 봄에는 미네랄 가득한 봄나물이 또 네. 기운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맛있는 봄나물 밥상 항상 이렇게 차려주셔가지고 에너지 충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최고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뒤에도 지금 네. 하늘이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지금 추측을 예, 그랬는데 미세먼지가 역시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아침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종이에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낮부터 밤사이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진천이 0도, 증평은 영하 1도, 괴산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1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종일 공기가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한때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 먹어도 될까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 섭취 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최종 기한을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소비기한 이내 제품의 상태를 살피고 섭취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혜선 씨, 덕후라는 말 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특정 분야 이렇게 뭔가 심취한 사람을 그렇죠.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일본어 오타쿠에서 줄인 그 발음인 오덕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것도 아마 많이들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한 분야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몰두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맞아요.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요즘에는요,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서 네. 특정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을 또 덕후라고도 칭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젠 덕후들도 사실은 뭐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사람들과 당당하게 네. 소통하고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야의 덕후들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매일 와인을 마시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와인 덕후라 부릅니다. 와인은 제 인생이자 낙입니다. 고철로 만든 히어로에 빠진 남자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정크아트 덕후라 불립니다. 저에게 정크아트는 일상이죠. 수집강을 넘어서 전문가가 된 덕후들, 그들만의 특별한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광주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외곽도로역.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덕후의 특별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스파이더맨부터 거대한 헐크까지 영화 속 주인공들의 마중을 받고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줄줄이 서 있는 히어로들.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기 아까워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보는데요. 열심히 찍고 계세요? 아, 여기 앞에 들어왔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갖고 찍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덕후를 찾으러 왔거든요? 네네. 혹시... 아, 네. 제가 이 아이들의 주인이에요. 버려지는 고철들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정크아트라고 하는데요. 덕후가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작품만 해도 50여 점이나 된다는군요. 가지고 있는 정크아트 제품들도 남들한테 공개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재밌고 맛있는 볼거리가 있는 레스토랑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덕후의 정크아트 작품들은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진 쓰레기를 만든 게 되게 신기하죠. 영화로만 보던 큰 로봇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요.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하고 뭐 저녁이나 먹을 수 있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크아트와 사랑에 빠진 정영상 대표. 그런데 왜 하필 정크아트였을까요? 길거리에 있는 폐품이나 고철로도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가 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상 대표의 전직은 골프 선수였습니다. 해외로 골프 훈련 나갈 때마다 하나둘씩 모았다는 정크아트. 이제는 그의 일상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정크아트 작품들 중에 제일 애착품이 있어요. 제일 애착품이요? 따라오시죠. 애착품 소리에 신이 난 덕후. 이 작품이 저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착품.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했던 최고의 캐릭터. 이게 바로 범블비라는 로봇입니다. 동네에서 남들보다 로봇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지훈련이라고 타국에 가 있을 때 만났던 첫 작품이기도 하고요. 저를 정크아트 세계로 빠뜨려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정크아트 덕후로도 모자라 영화 덕후까지 넘보시는 건 아니죠? 이 캐릭터의 영화 이름과 개봉 연도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 좀 쉽네요. 2018년 12월이요. 정크아트 덕후로도 모자라 영화 덕후까지 넘보시는 건 아니죠? 네, 마지막입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과 개봉 연도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스파이더맨이고요. 2002년이요. 덕후의 주방에선 어떤 음식들이 만들어질까 궁금한데요. 맛깔스러운 해산물 파스타와 싱그러운 샐러드, 고르곤졸라 피자까지. 정크아트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되게 깔끔하고요. 피자나 파스타 다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은 카페인 것 같고 레스토랑 같아요. 재미있는 볼거리들과 맛이 살아있는 레스토랑. 이쯤 되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오픈을 다시 하게 되면 제 정크아트 작품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작은 박물관처럼 다양한 정크아트들이 채워졌어도 미흡하다는 덕후.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덕후의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문을 연다는 와인 레스토랑. 입구부터 다양한 와인병들이 방문객을 맞아줍니다. 은은한 조명과 아늑한 실내 분위기. 와인 한잔하기 아주 좋은 공간인데요. 오래 묵을수록 좋다는 친구와 와인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와인 덕후의 행복한 놀이터입니다. 제가 덕후를 찾으러 왔는데 와인 덕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와인 덕후 박윤식입니다.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박윤식 대표. 그저 와인의 맛과 향이 좋아 몰두하다 보니 덕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는군요. 친구들과 접하고 거래처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와인을 즐기는데요.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은 결과로 항상 나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찾아다니며 모았다는 와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빼곡한데요. 궁금증을 못 이겨 슬쩍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 와인들은 1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500병가량 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에서 와인을 전공하고 와인 제조회사에서 실무 경력까지 쌓은 박윤식 대표. 손님들에게 와인을 알려주는 일만큼 즐거운 일도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그 포도주의 어떤 품종,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유래, 그리고 어떤 음식과 먹어야만 제일 맛있는지 뭐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모르고 먹을 때보다도 알고 먹으니까 그 맛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좀 배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의 레스토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인은 비싸서 서민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덕후가 사랑하는 와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와인은 뭐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인 마실 때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지인분들하고 좋은 음식 놓고 와인 맛있게 드시면서 세상 얘기하는 게 그때가 가장 좋은 와인 같습니다. 와인 전문가에게 배우는 와인 예절 함께 하시죠. 예, 와인을 드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색을 봅니다. 이렇게 색하고 밀도를 보시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와인인지 샴페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모든 와인이 이렇게 맑아져 탁하던가 부유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흔드시고 나서 향을 맡아보시면 이 향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시음을 하시는데 드실 때는 입안 전체에다가 와인을 드시고 오물오물해서 다 느낄 수 있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시음법을 직접 보여주신다니 집중 또 집중!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마시면 보기는 좀 흉할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맛을 아주 다양하게 다 느낍니다. 입 전체적으로. 주방에서는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새우와 마늘, 올리브유를 주 재료로 만든 감바스와 조리법도 쉽다는 단짠단짠한 찹스테이크. 맛있게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와인을 부르고 또 부르게 된다는군요. 사장님이 오실 때마다 음식이나 와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너무 잘 알아들어서 먹기도 편했고요. 가족들이든 연인들이든 다 모두에게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같고요. 어느 때나 와도 다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즐기고 놀 수 있는 분위기여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 좋고 음식 맛있고 와인 정보까지 얻을 수 있으니 고객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10점! 여기서 잠깐! 와인 덕후와 함께하는 즉석 게임! 세 가지 종류의 와인 알아맞추기입니다. 사장님 잠깐 어디 가시면 네. 제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돌리고 돌리고 야바위꾼 흉내를 내보는데요. 제작진의 꼼수로 섞어놓은 와인을 제 아무리 와인 덕후라도 맛만 보고 알아맞추기가 쉬울까요? 다 확인하셨으면 네. 와인병을 네. 와인잔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이라고 살짝 긴장한 와인 덕후의 모습. 네, 정답입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늘 즐겨 마시고 손님들하고 마시면서 추천도 해드리고 하는 와인인데 잘 알아맞혀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와인. 와인 덕후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답니다. 좀 더 다양한 와인, 좀 더 많은 와인을 갖고 찾아서 지인분들과 같이 많이 마시고 그와 더불어 와인 좋아하신 분들 지금 해외 투어, 와이너리 투어, 미식 투어 많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같이 그런 투어도 다니고 좋은 와인 찾아서 다양하게 마시는 게 목표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덕후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바야흐로 덕후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저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꾸준히 해온 덕후들.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게 정크아트 덕후, 와인 덕후, 네네. 그리고 그분들의 놀이터인 레스토랑까지 네.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정크아트 레스토랑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는 빠져들 줄 알았는데 약간 남성분들은 키덜트이신 분들은 맞아요. 특히나 가서 다들 좋아하실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덕후 이분들 보면서 좀 좋았던 것이 취미로 해서 좋아하는 게 뭐 일종의 사업으로까지 맞아요. 돈벌이로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크아트가 있는 레스토랑은 뭐 아이들 그리고 남성분들 구보상 아나운서처럼 네. 좋아하지만 또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차갑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인테리어도 아주 멋지던데요. 와인 덕후분도 직접 공부하시고 관련 회사에서 다니시다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스토랑까지 차리고 계신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하나에 빠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네. 생각도 자연스럽게 드네요. 네, 아 덕후분들 덕분에 아주 저희도 좋은 구경 잘했는데요. 앞으로도 네. 포기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쭉 열심히 매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두 분의 앞날을 저기 응원하면서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어떤 일이나 사물을 몹시 네네.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네. 됩니다. 1번 덕후, 2번 마니아, 3번 애호가, 4번 피터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정크아트 땡땡, 뭐 와인 땡땡 이분들이처럼 이게 한 곳에 정말 집중해서 좋아하는 네. 일을 늘 찾는 분들이 아닌 것 아까 하나 있었습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나의 최고 관심 분야입니다. 이 정답 그 보기와도 관련이 있죠. 네네. 여러분 요즘 가장 빠져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네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취미생활 될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슬슬 꽃 소식도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광양 매화축제가 지난 7일 개막, 지난 8일에 개막해서 17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네, 벌써 꽃 따라서 이제 봄맞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꽃 피는 봄을 달리면서 맞이한 분들이 또 있다고요? 이 꽃 피는 봄을 무려 42.19km를 달리시는, 아, 좀 네. 너무 심하게 많이 달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꽃길에 또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벌써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봄맞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여러분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어떤 마라톤이냐? 바로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돼서 뛰는 꽃길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데, 아 여러분 있잖아요, 스포츠의 꽃이라고 하면 힘든 여정을 뚫고 나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완료하는 아 그 모습을 담고 있는 마라톤. 제가 한번 뛰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워낙 이 상체 쪽으로만 발달을 해가지고 하체가 잘 견딜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많은 분들 한번 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그 현장으로 출발! 백사청류 500리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을 달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국에서 찾아온 마라토너들이 저마다의 목표점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예년보다 일찍 핀 매화꽃의 향연을 온몸으로 마주하는 남도의 명품 마라톤 축제. 그 뜨거웠던 현장을 지금 만납니다. 이른 아침 광양의 섬진강변. 전국의 마라톤 애호가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뒤늦게 참가를 결심한 이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마라톤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데요. 봄맞이 추억을 쌓으러 온 사람들, 수많은 인파만큼이나 함께하는 사연도 가지각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역시 현장에서 드디어 네. 접수를 마치셨군요. 네. 네. 드디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풀코스! 42.19km 네. 풀코스! 풀코스입니다. 야, 올해 72세 형님. 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풀코스. 지금 풀코스. 그러니까 마라톤 경력과 본인 소개를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마라톤 경력은 17년입니다. 17년. 네. 풀코스 100회 완주하고. 100회 완주요? 네. 우와. 그래서 몸들이 네. 보시면 몸들이 땅땅하십니다. 네. 예. 울트라 30회 완주. 30회 완주. 100km. 자, 그러면 전국에서 보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마라톤의 각오를 한마디씩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훌륭한 훈련을 했으면은 그 훈련을 발휘해 갖고 멋진 레이스를 펼쳐 갖고 완주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다 화이팅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와, 여러분 이 열기 보이십니까? 이 현장의 열기가 이렇게 우렁찬데 중요한 건 이 주변을 전부 이렇게 함께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현장에서 우리 네. 고장을 찾아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만 찾아주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섬진강 꽃길 마라톤은 전국의 달리미들이 새봄을 여는 첫 대회입니다. 그 매화를 배경으로 해서 섬진강을 주변으로 해서 달리미들이 건강을 챙기면서 올 한 해를 기해년을 열어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역시나 꽃길 마라톤 대회의 그 현장의 분위기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함께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홍보는 목소리가 커야지. 네네. 걷기 좋은 길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여수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 참여해주세요. 야!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께 예.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고장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 함께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이 즉 우리 고장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어휴, 파이팅!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 이분들과 함께 저희는 마라톤 대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이분들은 다릅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日本の下関市から来ました安井隆と言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꽃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마라톤에 도전하는 것이 처음인데 해외에 도전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せっかくの 기회なので ぜひ参加しようと思って参加しました 오늘 어떻게 기록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そうですね最近あまり コンディション的に良く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今日に向かって一応は準備してきたので 最大限努力して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그럼 1등? 오오 좋습니다. 아무쪼록 누가 됐거나 최선을 다해서 기록에 도전해보도록 할 텐데 화이팅을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실까요? 예, 다음과 이번에 멋진 대결을 기대하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출발선에 선 사람들 이제 곧 휘슬이 울리면 42.19km 풀코스부터 총 4개의 코스가 차례로 시작됩니다. 출발! 오늘만을 기다렸다 겨우내 갈고 닦은 실력으로 아름다운 섬진강변을 달립니다. 저마다 정한 목표점을 완주하기 위해 자신만의 호흡으로 열심히 뛰는 사람들. 구례에서 죽었습니다. 야, 오늘 몇 킬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5킬로인데요. 10킬로 네. 가겠습니다. 오늘 각오 한 말씀, 각오 한 말씀. 열심히 가겠습니다. 자,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한마디. 화이팅! 화이팅! 공표하세요. 자, 공표, 공표. 그녀를 위해서. 사랑해. 우리 진단면 청년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면 청년회에서 다 같이 오셨고 네. 가족들이랑은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네, 자주 나가려고 많이 합니다. 노력을. 오늘 와보시니까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사람도 많고 애기들도 많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자, 마라톤계 황제, 황제 마라토너를 소개합니다. 아주 좋죠. 그 지금 세 번째 지금 참가를 했는데요. 확실히 가족들 함께 하니까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올해까지 해봤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을 위하여 화이팅! 숨 가쁘게
속에 뛰고 또 뛰어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오는 참가자들. 지칠 대로 지쳐 온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완주를 목표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토해냅니다. 빛나는 1등부터 아름다운 꼴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이들이의 순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죠? 아빠와 딸이 이렇게 손을 꽉 쥐고 결승점을 통과하셨는데 네네. 지금 어떠세요? 아유, 완주를 해서 좋습니다. 우리 딸과 같이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족끼리 나와보니까 네. 우리 마라톤 대회 지금 참가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항상 참가하지만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네, 삼진아 마라톤 대회 특히나 꽃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참가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달렸다 오셨으니까 나에게 마라톤이란! 나에게 마라톤이란 살아가는 힘! 네, 그러면 내년에도 뭐 다시 당연히 도전. 네, 그러면 내년에 오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꼭 도전 많이 하시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마라톤 대회 정말 특별한 참가자를 저희가 만나 볼 텐데요. 바로 어떤 참가자입니까? 아, 나이가 12살인데 네네. 건강을 생각해서 한번 뛰려고 왔습니다.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많은 분들 나오시라고 오늘 네. 코스는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평길이고요. 뭐 옆에 꽃도 있고 강도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코스였습니다. 네, 그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운동 삼아 달리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달려보시면 그 희열을 꼭 느끼실 겁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 많이 해주세요. 향기롭게 핀 매화꽃 따라 섬진강 물줄기로 이어지는 42.19km.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꽃길을 달리는 영호란 마라톤 축제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그 가슴 벅차고도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내년 이맘때 매화꽃 피는 섬진강 길목에서 꼭 만나요. 네, 정말 네. 기운이 팔팔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차임으로 달리는 마라톤을 보니까 정말 봄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가벼운 차임으로 뭐 커플로 뭐 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괜찮은데 보니까 네. 70대 마라톤 100회 완주하신 분, 또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30회나 완주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네. 아, 이거는 정말 가볍지 않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 에너지, 체력을 정말 조금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보니까요, 아버지와 딸도 함께 달리고요. 네. 그리고 뭐 12살 난 개와 함께 달린 분도 있었는데 모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어떤 일이나 삶으로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덕후, 2번 마니아, 3번 애호가, 4번 피터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정답 쉽게 고르실 수 있겠죠? 문자 네. 샵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오늘 뭐죠?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네. 요즘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요즘 가장 꽂혀 있는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선 씨는 뭐에 좀 꽂혀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니까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요거에 꽂혀 있어요. 아이가 어디 가면 좋아할까? 네,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항상 고민하시는 거죠, 옆에 네. 보는데. 저도 이렇게 철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철든 게 아니라 이게 살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그런 거죠. 저는 호사 아나운서 메이저리그 야구 철없이 맨날 이제 그거 기사 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야단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 오늘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날 풀리고 봄 되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 둘씩 아침에도 봄 소식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풀리마켓도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 둘씩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청주에서는 또 중앙동 소나무길이 풀리마켓으로 또 유명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광주에는요. 한 달에 한번 풀리마켓이 열리는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물건을 사려고 오는 분들도 많고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나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풀리마켓 참 저도 가보면 항상 구경 재밌게 하는데 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경하면 도자기로 유명한데요. 얼마 네. 전에 경상북도의 무형문화재의 장인이 있습니다. 이분 댁이 조선시대부터 8대째 내려오는 도예 명문가라고 해요. 대단합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에도 8대째 이제 가업이 내려오는 그런 그러니까요. 집안인지 너무 처음 알았는데 네. 그야말로 뭐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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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부터 계속 도자기만 정말 조상 때부터 구워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김선식 장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도자기 하나에 영혼을 불어넣는 장인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산 김선식 장인. 팔대를 이어온 그의 손길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1300도씨 뜨거운 가마 속 불타오르는 그의 작품 세계 함께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소나무 오거진 이곳은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김선식 장인의 도요지. 마당 한켠 쌓인 소나무 장작과 곳곳에 자리한 작품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넘어 삶을 빚고 있는 미산 김선식 장인. 8대째 내려오는 관음료 작업장입니다. 도자기를 이제 만들어서 성형하고 또 그 장작 가마를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죠. 우리는 뭐 저희는 8대째 내려오면서 여기서 계속 장작 가마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마 굽는 장작 가마 시설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계절은 아니건만 그의 도요지 주위엔 항상 소나무가 가득합니다. 소나무 장작을 태우는 가마부터 물레, 도자기 위 섬세한 터치까지. 8대째 이어오는 전통 그대로 도자기를 빚어오고 있다는데요. 요즘은 좋은 기계도 많을 텐데 굳이 발 물레를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요즘에 좀 보기 힘든 모습인데 전통적인 그 느낌을 가져가려면 아주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기 물레를 이용하면 보시면 알지만 자연스러운 물레 자국이 나지가 않아요. 전기물레는. 그래서 저희는 대대로 모든 거의 전과정을 이 발물레로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적인 맛을 내기 때문에 전기물레보다는 저희는 이게 편해요. 전통적인 선을 살리기 위해서. 혹시 흙도 특별한 걸 쓰십니까? 아유, 그럼요. 이 저희 관음료에서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비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은 저희가 직접 그 경남 산천과 합천 그리고 문경에서 나는 흙을 적당히 배합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죠. 운 좋게도 오늘은 가마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뜨거운 열을 견뎌내고 수십 수백 점의 작품이 쏟아지는 중 이름도 생소한 망댕이 가마라고요? 망댕이 가마라는 것은 항상 그 흙덩이를 가지고 만드는 가마를 망댕이라 그래요. 성인의 장단지 정도의 크기인 흙덩기를 한 6천 개 정도 만들어서 바짝 건조시킨 후에 벽돌을 놓고 그 위에다 돔 형태로 이렇게 그 망댕이를 제비집 짓는 원리로 망댕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필요 없고 또 열과 열을 먹을수록 그 수축과 팽창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게 이제 망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망댕이라 그래서 이걸 그 3천, 6천 개 정도를 만들어서 가마를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게 망댕인데 독특한 우리 집안만의 어떤 그 고유의 그 전통 방법이죠. 망댕이 가마. 그래서 흙덩이, 망댕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죠. 매 눈으로 작품을 확인해 보는데 어때요? 잘 됐나요? 3일 전에 불을 뗐죠. 이 가마에서 불을 떼서 이제 그 가마가 제대로 이제 익어서 익었나 안 익었는지 작품이 오늘 이제 작품을 꺼내는 날인데 굉장히 설레는 날이죠. 아니 아니 지금 이 상황은 뭐죠? 방금까지만 해도 설렌다던 분은 온데간데 약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인. 아까운 마음이야 되겠지만 최고의 작품만이 살아남는 법. 그렇죠. 자마를 끄집어내서 잘 나온 작품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못 나온 작품은 아까처럼 깨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죠. 휘릭휘릭 마치 한 마리 나비가 날듯 우아하고 섬세한 터치. 손길 몇 번 지나갔을 뿐인데 좀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죠. 작품 하나하나 직접 그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도자기가 완성된다는 말씀. 그 도자기와 붓에 접촉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습기를 바로바로 빨아버리기 때문에 도자기 표면이 그래서 그 잘 그리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도 그러셨고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대인과 동시에 붓은 빨리 떼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 그릴 때만큼은 아버지의 말을 많이 떠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많이 그릴 때는 4,500점은 그냥 단순간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 설계도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떤 문양,
내일은 어떤 문양? 아, 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게 가자. 이런 그림들 자체가 전부 살아있는 문양들이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래 분이었겠지만 장인의 손에서 흙은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자기에 유약을 발라줄 차례. 그냥 텀벙텀벙 담그면 안 되나 싶지만 이 유약을 바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게다가 장인의 유약인데 보통 유약이겠어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완성한 특허받은 유약까지. 특히 장인의 도자기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질감과 색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일반 유약은 단색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여기서 만든 감나무제와 경명진사와 문경장석을 이용한 유약은 7가지 이상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약의 잔금, 균열이라고 표현, 빙열이라고 표현하죠. 그 빙열이 생기죠. 그게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지금도 나고 있죠. 이게 바로 일반 유약과 제가 만든 특허 유약의 차이점입니다. 변화와 균열. 도자기와 함께하는 인생을 걸어온 것도 벌써 몇십 년. 이번엔 경상북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죠.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제일 기뻐하셨을 거죠.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청아백자 사기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청아백자가 그 우리 고유한 관음료만의 그 가문의 대표적인 도자기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그 이 기술과 모든 그 우리 그 노하우를 9대, 10대째 내려서 우리 전통 문화를 끝까지 지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소감이라는 건 별 거 없고 아무튼 돌아가신 아버님과 여러 가지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도자기의 고장 문경에서 8대째 도공의 혼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론 강렬하게, 때론 부드럽게. 옛방식 그대로 발물레를 돌리며 망대기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는 장인. 하루하루 삶을 빚어내는 장인의 가마는 오늘도 뜨겁습니다. 도심의 한 아파트촌,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와, 오늘 아주 특별한 장이 열린다는데. 아, 아주 늦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서 줄 서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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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북적북적 장이 열린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장인선은 이곳 넓직한 야외 정터가 아닙니다. 카페 건물이 오늘만큼은 마켓으로 변신합니다. 층층이 각양각색 물품들을 진열하고 소비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머, 여긴가 보다. 어머, 벌써부터 줄 서 있어. 11시 개장하려면 아직 한참 남은 시각. 백화점 세일 기간에서만 봤었던 풍경이죠. 온 순서대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야, 오늘 도대체 어떤 장이길래 이렇게 벌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선 걸까요? 잠시만요. 아니, 대체 오늘 무슨 장이에요? 왜 이렇게 줄 서 계신 거예요? 저도 플리마켓 왔거든요.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했었었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많이 못 사서 오늘은 지금 문 열기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건물 밖까지 이어진 줄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 들어가기 전이에요. 왜 이렇게 또 아이들이랑 같이 일찍 오셨어요? 아이들 용품도 있고 먹을 거랑 이런 것을 같이 보려고요.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 물건들이 종류도 많고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죠? 네. 마켓 시작할게요. 들어오세요. 자유롭게 사고파는 자유시장이라는 플리마켓. 요즘 새로운 유통공간으로 사회적 경제활동 분야의 한 축을 이루는 플리마켓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곳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머, 제가 뭐 기존에 플리마켓도 꽤나 다녀봤지만 오늘같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플리마켓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쁜 옷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저희 플리마켓은 리빙, 소품, 푸드, 키즈 할 것 없이 다 있거든요. 또 광주나 전남이나 아니면은 타 지역에서 되게 핫한 셀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만족하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 뭔가 파워 있는
이 판매자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하니까 괜히 또 반갑고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열심히 또 구경하고 어우 지갑 좀 열리겠네요. 온라인 쇼핑계 인기 판매자, 그러니까 파워셀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이 코너 역시 새벽밥 먹고 찾아왔다는 단골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네. 11시 5분이에요. 네네. 플리마켓 오픈한 지 지금 5분 만에 완전 집중 폭격을 당하고 있어요. 네. 소문 듣고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오늘 조기 퇴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빨리 가고 싶네요. 직접 손으로 만든 소량의 옷과 소품, 식품들은 공장식 대량 생산품과는 느낌이 다르죠. 나만의, 나를 위한 상품이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플리마켓의 특징이라네요. 아주 또 예쁜 옷. 아, 본인 옷이 아닌데요? 누구 걸로 온 거예요? 이거 조카 옷이요. 조카? 네. 어머, 이거 너무 좋은. 고모? 네. 이모? 고모요. 고모. 어머, 진짜 최고의 고모다. 카메라 보고 조카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조카요. 지아야, 고모가 이쁜 거 사갈게. 기다려. 너무 이쁘다. 중독성 강한 쇼핑의 플리마켓이라더니 오늘도 장 보는 재미에 빠진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갈수록 물건이 늘어나고 좋은 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눈을 떠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선된 재료와 자신만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수제품. 그 품질과 맛을 몰라줄까 목소리를 높여 손님을 부릅니다. 자, 맛보 가이소 100% 연미 뭐야? 끓여도 되는데 끓이기 귀찮으면 부셔서 뜨거운 물 부으면 돼요. 컵라면처럼.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플리마켓 참여를 하셨는데 좀 어떠신지요? 광주 이 손님들 정말 열정적이고 저 이 열정이 진짜 감탄하겠네. 먹고 가요 좀 한 번만. 먹고 이제 맛볼 때 됐다. 네. 자 계속 하시죠.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보시네. 자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자 다 팔아 갑니다. 빨리 오이소. 다 팔아 갑니다. 팔아 빨리. 마지막. 자 마감인가. 아야 먹어봐라 먹어봐라. 먹어봐, 맛있다. 먹어봐. 네. 떡볶보다 맛있다. 먹어봐. 야,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 건과일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머, 과일처럼 또 상큼한 분이 또 셀러분이시네. 우리 또 판매자분. 이번에 참여한 거를 이름 알리고 그런 계기로. 처음 참여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 호객 행위에 대한 열정이 조금 모자라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름 또 예전에 마트 아르바이트 하면서 마트 판매왕으로 TV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자, 여기 너무너무 상큼하고 입안에서 뚝뚝 튀는 과일 칩들이 있습니다. 우리 물 마시면서 비타민 섭취, 미네랄 섭취, 그 어떤 좋은 성분들 우리 몸에 쭉쭉 들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술의 동동, 와인의 동동, 향긋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잖아요. 손님을 부르는 또 다른 소리, 공예작품 코너에선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막 시끌벅적한데도 툭툭툭툭툭 소리가 나서 뭔가 했더니 여기였네, 여기. 여기 뭐 파는 곳이에요? 뭐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예, 두들겨 만드는 커피 스푼. 커피 기구 만드는 거예요. 금속 재료들을 가열해 직접 두드려서 모양을 만든 생활 공예품들인데요. 이 금속 공예가 부부는 김포에서 먼 걸음 마다않고 매번 참여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저도 한번 이렇게 두들겨 볼 수 있나요? 저도 두들겨 봐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들기고 계시면은 여기 또 오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졌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두들겨서 만드는구나 하고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저 막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무슨 소린가 하고. 우리 아버님이 일부러 두들기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금속공예 또 알아주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왔죠. 너무 멀기는 먼데 한 사람이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와야죠. 내가 만든 상품을 원하고 찾는다. 셀러들에겐 이보다 기운 솟는 말이 또 있을까요? 기운 넘치는 장터 플리마켓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마다 다 볼 수 있고 또 정보도 얻고 갈 수 있고 또 좋은 상품을 또 만날 수 있어서요. 엄마들이 찾는 취향을 딱딱 맞춰서 물건이 온 것 같아서 참 좋다. 저희가 이 키울 때하고는 다르게. 다른데 없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품목들이.
날마다 오는 장도 아니오. 뻔한 상품은 더더욱 아닌 한 달에 딱 한 번. 신뢰를 바탕으로 사고 파는 장터에서 두 손들이 무거워지셨네요. 아, 살 게 너무 많아요. 뭐뭐뭐 이렇게 사신 거예요, 저? 음영도 사고 이거 주스도 사고 김부각도 사고요. 제가 볼 때는 월급 나만 아십니까? 통장 나만 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산 이유가 있어요? 아니 안 살려고 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지갑이 다 털렸더라고요. 어머머머 글쎄 한 바퀴 돌고 나니 제 지갑도 텅. 여러분 제가 오늘 본분을 잃고 쇼핑을 좀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플리마켓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품질의 물건 그리고 또 너무 저렴한 가격들 때문에 어우 도저히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아 이제 좀 많이 샀으니까 집에 갑시다. 아우 가자 가자. 내 취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파는 판매자와 내가 만든 상품을 믿고 찾는 소비자, 둘이 만드는 러브스페이스가 플리마켓 아닐까요? 한 달에 한 번 서는 플리마켓에서 오늘 장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네, 정말 주말 네. 대형마트보다도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진짜 나갈 때 보면은 지갑이 탈탈 털리게 되는 게 플리마켓의 또 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어떤 일이나 삶으로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했는데요. 네. 정답은 4번, 4번? 피터팬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9182님, 9797님, 7004님, 네. 1094님 축하드립니다. 네, 9182님 요즘 홍차에 빠져 있답니다 하시면서 홍차 사진을 진짜 같이 보내주셨어요. 네, 우아한 취미에 좀 빠져 계시네요. 그러네요, 예. 아침에 홍차 예. 한 잔. 자, 9797님 결혼한 지 저는 4개월 된 신랑인데요. 네. 와이프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당첨되면 와이프가 좋아하겠죠.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요. 아니 이게 웃음이 아니라요. 이거 곤란해집니다 이러면. 여러 남자들이 곤란해집니다. 9797님. 아무튼 네. 축하드리겠고요. 7004님 피터팬 맞추시면 40대 중반에 늦둥이가 생겨서 아가 용품과 건강정보에 대한 폭풍 검색에 푹 빠져 계시다고 하늘이 주신 선물 좋은 정보로 잘 키우기 위해서 계속 빠져 있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1094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다이어트 저항이십니다. 공감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공감인데 아까 9797님은 조금 혹시 혜선 씨 집에서 본 거 아니에요? 저 아니죠. 4개월 됐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네. 5년 넘었어요. 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행사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여름 네. 진행 예정인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의 청소년 문화교류에 참가할 청소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네요. 네, 청주에 거주하는 16살에서 18세의 그 청소년이 응모를 할 수 있고요. 네. 청주 문화재, 관광재 등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참신하게 표현한 동영상,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응모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16살에서 18살이면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 네. 4월 30일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아래 주소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정되면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4박 5일씩의 어떤 행사에 문화교류에 항공비, 숙식비 등등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또 청소년 여러분 꼭 참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도예와 낚시가 취미인 부부가 충주호 앞에 지은 집을 소개해드리고요. 네. 건강한 뷰티뷰티 배아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